아이고. 준비를 해볼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브이로그라는 것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영원히 못 찍게 될것 같아서 처음으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너무 어색하고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구독자가 지금 한 720명? 700이 맞나? 잠깐만. 740명 정도 계신데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 앞으로의 포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스스로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찍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저는 대학교에서 성악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몇몇 회사에 소속돼서 이제 게임 음악 쪽 보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백수입니다. 현재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 조지기술을 해서 이제 저는 음악과죠. 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음악 정교사가 될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정식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사, 음악교사로 취직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책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부를 방금 막 하고 나온 흔적 있죠? 이렇게 옆에는 과자들이 꼭 있어야 하고요. 과일과 초콜릿과 당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엔드게임을 보고 그때 받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일단 대학생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생 때부터 해왔던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음악은 제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주관이지만 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을 잠깐 쉬고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임용고시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은 필기고 2차 시험은 실기, 면접, 수업시련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2차 시험까지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초수로 임용고시를 도전을 했는데 2차까지 갔다라는 거는 정말 저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원래 꾸준히 유튜브 계정에 제가 취미로 그냥 팝송들을 녹음해서 올렸었는데 그거를 올리는 동안에 또 제가 게임 음악 쪽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구독자분들이 한 640, 50?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작년에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음악을 거의 접다시피 하고 이제 몰두를 했었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정말 작년에 죽어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또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녹음이라던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취미 한 가지는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꾸준히, 꾸준히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게 이제 작년에 시험 결과가 난 한 몇 주 뒤?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2개월 지났죠. 2개월 지났는데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아 너무 보람을 느꼈고요. 유튜버라는 것을 뭐 수입으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보람 있고 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같이 준비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백수.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게임 음악 쪽 보컬로 활동을 했었죠. 이제 좀 작업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조금씩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개가 된다면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왜 팝송을 주로 커버를 하냐면은 저는 주로 저의 목소리와 음역대에 맞는 곡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스타일과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곡들을 찾게 돼서 그러다 보면은 주로 제가 많이 듣는 팝송 쪽에서 그런 곡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팝송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또 가끔 이제 애니메이션 노래나 가요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곡들도 저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제 스타일과 맞다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많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이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나면 제가 교사가 되잖아요. 교사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이죠. 교사가 되면은 당연히 본업에 충실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고요. 음악 활동, 그리고 게임 음악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 본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면 더 보람을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저의 본업 모두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일단 저의 계획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성악을 부르는 것을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지만 일단 저는 재작년에는 일을 했고요. 작년에는 고시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올해도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성악을 하는 지 굉장히 조금 몇 년 됐고요. 저의 실력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배워온 성악을 잊어버리고 싶진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해서 제가 만족할 만큼 된다면 성악하는 것도 이제 많이 올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추후에 이거는 전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이제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용고시, 음악 임용고시에 관련된 컨텐츠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 혹은 뭐 창의적 예술 활동 같은 그런 콘텐츠를 조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상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 아래에 이메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저한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초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공부를 다시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를 다시 음악 같은 거 틀어야 되나? 진짜 미치겠다. 머리 자르나?
아니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